이성권 선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홍경기 8연속 위닝 시리즈를 또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. 일단 우리 카메라를 보시고 함께 응원해주신 우리 랜선 응원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친 홈런이 라팍에서 친 첫 홈런인데 또 이렇게 좀 중요한 상황에 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또 경기를 이기게 돼서 네. 기쁜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3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 홈런 하나 그리고 오늘 타율이 3할 6푼 1리 정말 멋진 활약을 보여주셨습니다.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또 아까 제가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 초구로 홈런을 좀 많이 치는 것 같다라는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. 어떻습니까? 초구를 노리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좀 많으신지. 타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네. 뭐 투수가 어쨌든 초구를 잡으려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, 그렇죠. 제가 그걸 놓치지 않고 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. 롯데전에서 이제 이틀 연속 홈런을 쳤을 때 저는 그 두 번째 경기 날 중계를 하고 있었거든요. 중계를 하고 있는데 어제 장면이 다 나오는 줄 알았는데 떨어지는 방향이 다른 걸 보고 오늘 또 한 방 해내셨구나 이렇게 알았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우리 이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. 혹시 그 본인 별명 알고 계시나요? 네 알고 있습니다. 뭘로 알고 계시나요? 삼성페이로 알고 있습니다. 삼성페이로 알고 계시는데 그래 우리 아버님의 영향을 받아서 삼성페이로 지금 별명이 지어졌는데 어떻게 뭐 괜찮으신가요? 마음에 드시는가요? 네 당연히 마음에 들고요. 팬들이 지어주신 별명이니까 네. 또 팀 이름도 들어가 있고 네. 또 뭐 제가 존경하는 아버지랑 또 연결이 되는 거라서 네. 더 의미 있게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네. 팬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거고 또 아버지와 또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기념이 되고 있다.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고요. 또 이런 질문도 계시네요. 롯데전에서 유독 좀 홈런이 많은 이유가 혹시 있는지 이런 또 질문이 있습니다. 뭐 특별히 의식한 건 아닌데 네. 뭐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또 팬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. 뭐 저는 그냥 어느 팀이랑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이 경기 임하기 때문에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. 갑자기 별명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실제로 계산하실 때 삼성페이로 계산하시는지? 네, 저는 삼성페이로 계산합니다. 그렇습니다, 여러분들. 자 그리고 응원가가 마음에 드시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예,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올해부터 조금 이제 약간 그 1등 따라하기를 접목을 해서 한 명이 시작하면 그걸 이제 치어리더들이 다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동작이 있는데 집중하느라고 아마 못 보셨죠? 유튜브로 본 적이 있습니다. 인스타랑 유튜브로 네, 이렇게 네.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좀 재밌던가요? 네. 네, 뭐 제 응원가에 맞춰서 그렇게 네. 해주시면 저 같이 이제 2군 생활을 오래 했던 선수들은 그런 거에 또 약간 감사하기 때문에 네,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제 장혜원 치어리더라고 우리 치어리더가 있는데 이성곤 선수 응원 나올 때 본인이 혼자 야구장을 한 바퀴 돌겠다. 실제로 진짜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. 진짜요? 네, 어제 한 바퀴 돌고 집에 갈 때 저한테 굉장히 화를 많이 낼 것 같거든요.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. 네, 그리고 생각보다 좀 빨리 와가지고 좀 놀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. 네, 혹시 또 마음에 들면 제가 장혜원 치어리더 한 번 더 돌릴까요? 네, 단장님이 도시면 좋겠습니다. 아하! 랄랄랄랄라!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. 네. 그러면, 네. 내일은 제가 한번 돌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대신 홈런 꼭 쳐주셔야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과 달라진 타격이 있는데, 뭐, 바꾼 게 있다라면 어떤 게, 그리고 가장 지금의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, 삼성에 이적을 오면서 2차 드래프트를 오면서 2군에서 먼저 준비했던 게 이제 레그킥이었는데 네. 그 레그킥 하는 거를 안정화시키고 또 이제 그 타이밍을 맞추는 거에 있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
또 여기서 또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아,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요거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응원가 혹시 아니요? 네, 아, 빠르네요. 예, 네, 빠른 거절. 그러면 다음에 올라오실 때는 꼭 한 번 더, 예, 네, 한번 네, 불러주시길 네, 바라면서, 저희, 시그니처 마지막, 네, 마지막 인사가 있습니다. 제가 내일 또 하면, 오늘만 같아라 하면서 수은 선수 인터뷰를 늘 마치고 있거든요. 거짓말 아니죠? 아, 아니죠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절대 아닙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마지막 시그니처 하면서 우리 이성 선수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됐습니까? 네. 내일 또 오늘만 같아라. 감사합니다. 오늘 수은 선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